킴스 푸드 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 2021년 3회차 8월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발효유에 사용되는 스타터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스타터는 어떤 발효를 시작시킬 때 넣어주는 물질이죠.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발효유에 쓰이는 미생물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유산균이 되겠습니다. 유산균이 발효유, 발효를 할때 주로 쓰이고 고추균 이건 어디에 쓰이죠? 주로 매주나 또는 청국장, 맥주 아니고 매주고요. 매주, 청국장 발효시킬 때 쓰이는 게 고추균. 황국균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청주 만들 때 쓰이는 미생물입니다. 산물에 나오는 장구균, 엔테로코코스는 유산균의 일종이긴 한데 요로감염 등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스타터로 사용되진 않습니다. 발효유, 발효 음료에 사용되는 스타터 미생물은 바로 유산균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장류, 된장, 고추장 이런 장류의 제조 가공 기준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세 번째로 내려가시면 이런 장류를 만들 때 발효에 의해서 뭐가 생성돼요? 제조 공정상 알코올이 생성됩니다. 이 알코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제품의 맛, 향의 보조, 냄새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이 있는데 바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없냐면 한라식품. 한라식품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한라식품에서는 알코올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한라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장류의 발효에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이 문제는 좀 헷갈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을 떠올리시면 아마 문제를 풀수 있었을 텐데 우선 일기압의 진공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기압의 진공도는 어떻게 나타냈었냐면요. 수온의 높이로 나타냈었어요. 뒤에 있는 요 H는 수온이죠. 수온이 얼마만큼 올라가면 일기압이었냐면 76cm 올라가면 일기압이었습니다. 요 기억을 잘 떠올리셔야 되는데 전 일기압에서 통조림의 수온이 몇 cm였냐면 36cm였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났어요? 40이 났죠. 자, 근데 대기압이 원래는 대기압일 때 76이 올라가야 되는데 대기압 바뀌었어요. 70으로. 자, 그럼 진공도가 어떻게 될까요? 진공도는 유지가 되겠죠. 40 차이가 유지가 될 거예요. 아까는 76, 1기압일 때 42 차이나 36이었는데 이게 70으로 바뀌었는데 40은 그대로 차이가 납니다. 그럼 몇이 될까요? 바로 30cm가 되겠죠. 수온의 높이는 30cm가 되겠습니다. 1기압의 수온의 높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하면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자, 식품에서 어느 부분을 먹는지, 어느 부분을 사용하는지 연결한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감자는 열매를 먹나요? 감자는? 열매 아니고 뿌리 먹니? 뿌리 부분 먹는 거죠. 석이 버섯의 씨앗을 먹나요? 버섯의 씨앗 먹는 거 아니고, 거북 복에, 알이나 내장을 먹나요? 복에 내장 먹으면 안 되겠죠. 스테비아는 잎을 먹습니다. 스테비아는 뭐예요? 대체 감미료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식물의 일종인데 여러분 이미지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긴 식물 잎 부분을 감미료 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스테비아의 잎 부분을 사용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후남백, 남백은 뭐예요? 달걀의 흰자의 3차원 망막 구조를 형성시키는데 기여하는 단백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달걀의 흰자랑 노른자 모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남백의 흰자의 구조를 형성시키는 단백질은 3번에 나와 있는 오보뮤신이라는 겁니다. 이 오보뮤신이 뭐랑 같이 작용하냐면, 라이소자임이랑 같이 작용을 합니다. 라이소자임하고 같이 작용을 해서 골격 구조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남백의 망막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단백질은 오보뮤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통조림의 뚜껑에 익스펜션 링이라는 게 있어요. 익스펜션은 뭐예요? 확장시키는 거죠. 확장시키는 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통조림의 뚜껑에 이런 확장시키는 링이 있는 이유는 통조림을 오래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부패나 또는 변질에 의해서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부피가 팽창할 수 있습니다. 부피가 팽창하면 뭐가 높아져요? 압력이 높아지죠. 압력이 높아지다 터질 수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부피를 높여주면 됩니다. 즉, 확장을 시키면 돼요. 즉,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내압,
압력이 높아지는 거에 완충작용을 하고 압력을 낮춰주기 위해서 익스펜션 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어지는 문제는 어떤 식품을 훈연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떤 훈연을 하면 색이나 향미가 향상시킬 수 있죠. 어떤 우리가 고기를 훈연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건조에 의해서 저장성도 향상되고 오래 먹을 수 있고요. 이 연기가 잡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훈연을 한다고 이러한 식육, 어떤 고기가 pH의 조절에 의해서 잡균의 오염이 방치되는 건 아니겠죠. 연기의 방부 성분에 의해서 오염이 방치되는 것이 pH가 조절되어서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되는 문제는 상업적 살균법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살균하고 멸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멸균은 포자까지 완전히 제어하는 거, 살균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위의 미생물을 위주로 제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고온 단시간일 수도 있지만 저온 장시간일 수도 있죠. 그래서 꼭 고온 단시간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꼭 63도씨에서 30분 가열하는 것만 상업적 살균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상업적 살균이란 건 어떤 제품의 유통기한을 감안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준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나온 걸 같이 보시면 어떤 미생물에 포자가 있는 경우에 우리 포자를 없애기 위해서 가열을 했다가 놨다가 가열을 했다가 놨다 이걸 반복하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틴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자를 다시 발화시켜서 제어하는 건 틴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제어지는 문제는 분말 건조 제품의 보건성, 다시 보건되는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3번에 나와 있듯이 입자 표면에 응축이 일어나서 부착성을 갖도록 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 수증기 또는 습한 공기로 처리한 다음에 건조하거나 냉각하면 가장 보건성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어지는 문제는 여러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 포장 재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은 어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할때 다양한 플라스틱 포장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그리고 페트 등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이 중에 폴리에틸렌 여러분 많이 쓰죠? 폴리에틸렌은 기체 투과도가 높나요? 낮나요? 또는 산화 방지 용도로 사용되나 기체 투과도가 높습니다. 투과를 잘하죠. 산화 방지 용도로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산화가 되기 쉬워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 PET의 경우에는 내열성이 강해서 레트로트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폴리에스터 PET 이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표면층 필름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폴리스티렌은 내수성, 물에 대해서 방수되는 성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유산균 음료 포장에 주로 이 내충격성 폴리스티렌이 이용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경화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화유라고 하는 건 일부러 수소를 첨가하는 거예요.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좀더 딱딱하게 만들어서 경화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브리다이제이션 경화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소를 첨가할 때 금속 촉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속 촉매는 4번에 나와 있는 니켈이 되겠습니다. 경화유를 제조할 때 우리가 수소를 첨가하는데 금속 촉매 중에 니켈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이어지는 문제는 어류의 지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류는 뭐예요? 물고기. 물고기의 지방 성분은 어떤 성질이 있나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고기 중에 돼지 기름은 몸에 좋지 않지만 물고기에 있는 기름은 몸에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물고기에 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맞는 설명. 이 물고기는 크게 붉은살 생선, 흰살 생선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흰살 생선은 담백하고요. 붉은살 생선, 예를 들어 방어 같은 거. 겨울철에 많이 먹는 방어 같은 거는 좀 느끼하다고 하죠. 왜?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맞는 설명. 이 물고기의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맞는데 이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혈천, 피가 뭉치거나 동맥경화,
피가 혈관을 막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DHA나 EPA가 있는데 이거는 상온에서 액상으로 존재하죠. 용점이 실온보다 낮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고기, 기름이 우리 몸에 좋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된장의 숙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된장은 발효식품이죠. 이 발효식품. 발효식품은 크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냐? 발효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 들어가는데 이 미생물이 뭐를 생성해요? 효소를 생성하죠. 이 효소가 뭐를 시켜요? 탄수화물을 당화시킵니다. 따라서 단맛이 생성이 되고요. 효소가 당화만 시키는 게 아니고 단백질도 분해하죠. 프로테이즈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다양한 맛이 생성되고 또한 이 미생물 효모가 알코올 발효로 알코올과 함께 여러 향기 성분을 생성하기 때문에 다양한 향을 냅니다. 여러분 된장 어떻게 숙성시키죠? 여러분 된장 만든 다음에 예전에 큰 항아리 같은 데 넣고 땅속에 묻거나 또는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넣어주죠. 즉 숙성 조건이 이렇게 높은 조건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서늘한 조건에서 이렇게 금방 숙성이 되나요?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 숙성을 해야 됩니다. 최소 한 달에서 한 6달 정도 몇 달은 숙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장독대에 된장을 넣고 숙성을 했던 걸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동물성 유지류 가공에서 이런 걸 씁니다. 부틸 히드록시나니솔 그럼 뭘로 많이 기억을 했냐면 BHA 또는 디부틸 하이드록시 톨루엔 이런 물질들 많이 쓰이는데 이건 뭐랑 비슷한 성질이냐면 비타민 E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E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비타민 E는 어떤 능력이 뛰어났어요? 바로 항산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항산화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은 뭘로 이용될 수 있겠어요? 산화 방지제로 이용될 수 있겠죠. 특히 디부틸 하이드록시톨루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나왔을 때는 산화 방지제로 이용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 공전상의 우유류의 성분 규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펜이 좀 이상해져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펜을 써야 되는데 펜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우유류의 평균 규격에 대해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우유를 만들고 우유를 가공하면 젖산이 생성이 되죠. 이 젖산에서 산도가 0.18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유지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유는 3.0 이상인데 저지방 제품은 0.6에서 2.6 사이 그리고 0.5 이하인 걸 무지방 제품이라고 합니다. 대장균 군의 경우에서는 살균 제품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고 멸균 제품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장균이 전혀 나오면 안 되겠죠. 포스파타제는 이런 살균이 잘 일어났냐 아니냐라고 확인할 수 있는 효소인데 살균이 잘 일어났으면 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효소 활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포스파테이지는 음성으로 돼야지 살균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여러분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관이 있습니다. 이런 관을 통해서 자 천천히 볼게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3.0kg per sec로 흐르고 있는데 이걸 펌프로 흘리고 있어요. 이 물의 온도는 20도씨인데 사실 물의 온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헷갈리라고 낸 거니까 물의 온도는 상관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물의 밀도가 1000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는 제가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라고 하냐면 단위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단위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줄까 고민하면 돼요. 근데 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게 먼저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을 텐데 요 지름이 5cm일 때 요 관의 표면적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4분의 1에 지름을 두 번 곱하고 그리고 3.14를 곱하면 요 표면적이 됩니다. 요 표면적이 돼서 표면적이 단위는 미터 제곱
센티미터 제곱이에요. 센티미터 제곱이고 이거 나중에 미터 제곱으로 환산할 건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를 구했어요? 표면적을 구했어요. 근데 미터 제곱으로 바꿔줄게요. 이건 0.05m니까 0.05 곱하기 0.05m 곱하기 4분의 1을 해줘야 된댔고 여기에 파이를 해야 됩니다. 파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중에 3.14를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해주면 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4승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14가 이제 면적이고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바꿔줄 건데 지금 요 물의 밀도 1000kg 미터 세제곱을 얘로 나눠줄 겁니다. 나눠줘서 킬로그램을 없애줄 거예요. 3.0 킬로그램 퍼 세크로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러면 3분의 1000 세크 퍼 미터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요걸로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 단위가 바뀌겠죠? 얘는 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얘를 얘로 나눠지니까 이게 서로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나중에 남는 게 미터 퍼 세크예요. 자, 이렇게 구해주면은 여기 10에 마이너스 4고 얘는 10에 3승이기 때문에 나중에 10이 남고요. 그리고 잘못 구한 것 같아요. 얘를 얘로 나눠야 됩니다. 얘를 얘로 나눠야 되는데 아 단위가 좀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계속 헷갈리네요. 이런 문제 헷갈리는데 자, 단면적 0.05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입니다. 0, 10의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4가 되고 곱하기 파이 곱하기 4분의 1, 이게 단면적, 미터 제곱이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힌트는 요겁니다. 3.0kg per s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건 밀도 1000kg 미터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얘에서 이거 나눠줄게요. 얘 이거 나누면 1000분의 3이 되고, kg은 없어집니다. kg 없어지고, 미터의 세제곱 per s가 됩니다. 자,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미터 per 세크로 나눠주기 위해서 이걸 요걸로 나눠줄게요. 나눠주면, 얘가 분모로 가고 얘는 없어지죠.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러면 1000분의 3이고 여기서 분자에 있던 게 분모로 가야겠죠. 25가 밑으로 가고 파이 3.14가 밑으로 가고 여기는 4는 위로 가고 여기 사이 분모에 있던 게 위로 갈 거예요. 또 여기 10의 마이너스 4는 10의 4승으로 되면서 위로 가겠죠. 자, 그럼 이건 없어지고 나중에 그럼 120 나누기 25 나누기 3.14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값이 어떻게 나오냐? 1번에 나오는 1.53이 나올 거예요. 자, 조금 어렵긴 했지만 여러분 천천히 힌트를 3개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나타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20도씨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20도씨 온도에 헷갈리지 말고 다시 한번 식을 세워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밀가루의 품질 시험 방법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색도를 통해서 밀 기울의 혼입도를 알수 있고요. 그러니까 부산물, 우리가 원하는 밀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알수 있고 입도는 체눈 크기와 삽의 정도로 알수 있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점탄성은 페니로그래프라는 걸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밀로그래프는 뭘알수 있는 거였어요? 이거? 밀가루의 호화 정도를 알수 있었죠? 뭐를 통해서? 점도, 점성을 통해서 점도를 측정하는 거였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 인장학력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변성전분의 일종으로 마이토덱스트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토덱스트린은 마이토즈,
마이토콘드리아는 포도당과 포도당이 연결된 거죠. 이게 여러 개 연결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토지가 여러 개 연결된 형태가 마이토덱스트린인데, 마이토덱스트린 아직 연결됐으니까 감미도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갈변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케이킹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보습성 그리고 보습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사후경직 기간을 물어보고 있는데, 사후경직 기간이 소고기의 경우에는 약 8일에서 10일 정도,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약 4일에서 6일 정도입니다. 닭고기는 하루,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닭고기가 가장 짧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분 시 자력 불리기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 단계는 운반 단계에서 이물질 제거하지 않겠죠? 세척 단계에서 제거하지 않겠죠? 탈수 물을 빼는 단계에서 제거하지 않겠죠? 정선, 선별해내는 과정 중에서 자력 불리기로 이물을 제거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 8월 14일에 출제된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이죠.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내용이 좀 어려웠거나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 드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